아, 여러분 분위기 화끈화끈하죠? 좋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살짝 딜레이가 됐으니까 좀 속전속결로 진행을 해볼까요? 자, 다음에는 우리 포엑스포 스튜디오에서 예쁜 애들 중에 예쁜 애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예쁜 애들을 맡고 있는 우리 포펜. 포펜. 자, 우리 포펜이 준비한 노래는요, 여러분들을 모두 다 감성에 젖게 만들 뉴진스님들의 디토. 아, 여러분 진짜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그리고 그 옆에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옆에 예쁜 애죠. 그리고 아, 저 감독님한테 칭찬 하나 받아야겠다. 아, 그 여러분, 그 요즘 뉴진스 분들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우리 감독님께서 또 실제로 90년대? 2000년대? 캠코더를 직접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포펜의 디토를 아주 기깔나게, 너무 이쁘고 너무 아련하게, 그리고 우리 포펜도 정말 학생의 정석이라면서 이쁘게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검색창에 포펜 스튜디오 디토라고 검색하시면 이쁜 영상 또 감성있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좋아요, 좋아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 이쁜 애들 봤으면
좀 멋있고 섹시하고 아주 뭔가 기깔나는 그런 친구들도 한번 봐야겠죠. 뭔지 아시? 자 이번에는 그녀들입니다. 카리스마 장아 프렉스포스트죠. 에일린 친구들이 준비한 우리 에일린 친구들이 준비한 좀 노이즈가 많을 텐데 블랙핑크님들의 셧다운. 요! 여러분들은 이제 셧다운 시켜주겠다. 또 열심히 한. 잡혀서 에일린이 준비한 블랙핑크님들의 셧다운. 야, 기깔 나던데요? 딱. 아주 쾌감이. 예. Yeah. 여기서 얘기하니까 좀 잘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좋네요, 아주 좋아요. 한 요 정도? 아, 이 친구랑 저랑 아직 짱친이 아니어가지고. 짱친이란 말 요즘 안 써요? 아, 구석기.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 지금 분위기 괜찮으세요? 네. 맛깔나세요? 네. 아, 이 집이 춤 맛집으로 유명한 집이라 여러분이 보시는 맛이 있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다음 곡도 한번 소개를 드려야겠죠?